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아, 토요일 저녁 6시 1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가, 여러분 내가 제,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발을 했잖아요. 그 이발을 하려고 그, 여기서 가까운 곳에 출타를 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녹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요즘에 그 제일 그 화두가 되는 것이 그 종전선언이잖아요. 종전선언에 관해서 굉장히 그 어, 논쟁거리로 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음, 어, 종전선언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에 집착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음. 근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지만, 왜 종전선언이냐? 구태여 종전선언까지 뭐 해야 될 긴박한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종전선언까지 구태어 의처해야 할 긴박한 그런 그 시대적 요청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 가지고 북한이 뭐 여태까지 개발한 그... 개발해서 성공한 핵무기를 뭐, 없앨리도 만무하고, 비핵화 하기도 만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어, 지금 또 시국이 전쟁 중인 시국도 아니고, 지금 뭐 전쟁 중입니까? 근데 왜 갑자기 종전선언? 유교에 관한 종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교가 얼마나 지난지 오래됐습니까?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랬으면은, 사실상 종전이 된 겁니다. 종전선언이라고 의 지지 않아도 사실상 유교는 종전이 됐다고요. 더욱이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그 그 박헌영이 그 유교 때그 북에 에 올라가서 그 부수상까지 지냈던 그 박헌영이가 그 친혈육이 있었어요. 친아들이 있었는데, 그 박헌영이 그 아들이. 평택에 그 무슨 남기산지하였던절 이름은 내가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절에 그 평택에 어느 절에 그 주지 스님을 했었어요. 이박헌영이 친아들이, 근데 그 주지 스님을 했던 박헌영이 친아들이 이 속세를 떠났다. 이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또 내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종전선언을 선언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6.25는 어, 확실히 종전이 된 거다. 아파커녕이 친아들까지 죽은 마당인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응? 종전선언을 굳혀 외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6.25는 종전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 어, 실질적으로 말이죠.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 네. 노태우 대통령 전에는 중공과, 어, 러시, 중공과 소련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외교 관계가 없는 적대국이었어요. 적국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박정희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70년도죠. 70년도니까 박정희 통치 시대죠. 박정희 통치 시대에 내가 가운도 산골에 있었는데, 그 산골에서는 이 다이얼을 이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은 여기는 베이징 방송국입니다.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방송에 걸릴 때가 있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중공 베이징에서 한국어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고. 여기는 모스크바 방송국입니다. 하는 멘트가 또 그런 방송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한국어 방송이죠. 그러니까 소련 모스크바에서 띄우는 한국어 방송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모스크바 방송국입니다. 그런 또렷한 하, 아주 발음이 정확한 한국말이긴 한데 그 억양이 왠지 우리 그그 그 듣는 그 느낌이 왠지 그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 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그 우리말 억양이 아니고 왠지 억양이 좀 그, 뭐랄까, 어 우리와는 좀 느낌이 다른 그런 억양으로 그렇게 방송을 했던 게 아직도 그 방송을 비밀리냐가 듣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는 모스크바 방송국입니다. 하는 그런 단파, 그러니까 단파 방송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엔 70년도 그때 당시에는요, 단파라디오를 소지하지도 못했어요. 단파라디오를 소지한다는 것은 어떤 뭐 중앙정보부나 무슨 이런 그 첩보기관에서나 단파라디오를 소지하죠. 이 일반 국민이 단파라디오를 소지하면요, 그 걸렸다 하면 당장 붙잡혀갑니다. 당장 뭐, 시골 같으면, 시골 같으면, 뭐, 중앙정보부 조직이 없잖아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시골에는, 뭐, 공안 형사라든지, 이게 공안 담당 형사한테 대본에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앙정보부 조직이 있으니까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겠죠. 그래서 이 단파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요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밀리에 듣는 겁니다. 그리고, 단파라디오를 소지했다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요. 예 소지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붙잡혀갈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는 단파라디오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그, 참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내가 70년도에는 또그 인천에 경기도 인천에 여기 잠깐 나와서 인천서 생활하다가 또 강원도에 들어가서 인천서 생활하는 게뭐참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언제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 가지고 화려한 학력을 지니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의 학력에 관해서는 세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화려한 학력은 지니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학이라 합시고 대학물은 먹었던 사람이에요. 졸업은 못 했지만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게 큰 소리 땅땅 치는 게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좋은 환경에 태어나 가지고 내가 수학을 못 했다고 눈에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 지금 그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공부하는 애들처럼 수학과외 선생을 앉혀가지고 독선생을 앉혀가지고 수학과외를 받으면서 내가 공부했으면요. 내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유복한 환경에서 제대로 사교육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면 은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환경도 불우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서울대는 졸업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인천에 잠깐 나가 있었던 게, 그때 뭐 공부를 앞시고 한다고 인천에 잠깐 나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 지고 인천에 있다가 또이제 강원도 시골에 내려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인천에서 내가 그거를 단파라디오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인천에 가면요 위양선원들이 위향선원들과 이렇게 접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외양선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파라디오를 시판을 안 합니다. 예, 권력이시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양선원이 외국에 나갔다가 이 단파라디오를 몰래 몸에다 숨기고, 숨기고 와서 이 팔아먹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경로로 이 단파 라디오를 구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웃을 겁니다. 아, 지금 단파 라디오 그까지 구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건 누가 잡아갑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70년도에만 해도 그랬습니다. 단파 라디오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라 하면은 그렇게 경계하고 무서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가 얘기했죠. 그때 당시 정적을 정적을 생매장시키는 게뭔줄 뭐, 아십니까? 빨갱이라고 낙인찍히는 게 개, 가장 생매장시키는 거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이 빨갱이라고 낙인 찍은 게바를겁니다 빨갱이라고 낙인 찍으면 그사람 생매장 되는 거예요. 사유적으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게 철두철미하게 반공을 외치고 어 아주 딱 반공이라면 터부시하고 이래,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말이죠. 빨간 옷을 입는 것도 약간 꺼려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빨간 옷을 입는 것도 꺼려지던 그래, 그런 시대였어요 그거를 지금 뭐 레이드 콤플렉스라고 한다잖아요 지금 용어로 그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그러던 시절에는 중공과 러시아는 완전히 우리나라와 단절된 외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중공은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단절된 세계였어요 뭐 무슨 교류도 전혀 없었고 또 그때 당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소련이라 하면 철의 장막이다. 철로 만든 장막이 쳐있는 국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비밀스럽고 소련의 그 크레물린 궁은 스탈린이가 집권해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정적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이라 하면 피비린 피비린내 나는 국가, 무서운 독재 정치를 하는 국가. 아주 악도한 정치를 하는 국가. 이런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공과 러시아, 러시아라고 하면 괜히 참 꺼려지고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응? 음? 그게 바로 유교,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소련은 그, 김일성이한테 무기를 굉장히 그 무기를 많이 대줘가지고 유교를 일으키게끔 했잖아요. 중공은 어떻습니까? 중공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공 때문에 통일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했고, 어, 통일을 못하게 대규모 병력을, 어, 투입해가지고 인내전술이란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소련은 김일성이한테 무지막지한 그 무기를 대줘가지고 유교를 일으키게끔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련과 중공이라면 유교를 일으킨 적국이다 이거죠. 유교를 일으킨 저 장본인은 김일성이지만 김일성이 뒤에서 막대한 이 뒷배경에서 조종을 한게 중공과 소련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련과 중공이라고 하면 아주 완전히 차단된 국가. 대한민국과는 별도의 세계. 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교의 그, 어,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소련과 중공은 굉장히 피비린 나는 공산국가요. 더욱이 소련은 스탈린이가 피비린 나는 정적을 제거했다. 소련의 크레몰린 공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장소, 권력 투쟁의 장소였다.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이 소련이나 중공이라고 하면은 피비린내 나는 국가, 범접할수 없는 독재 국가, 악독한 독재 국가. 아, 뭐 이렇게만 생각했던 말이죠. 그러던 생각들이 언제 깨어지게 됐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런 생각들이 깨어졌어요. 이 노태우 대통령이 중공과 소련과의 그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동안에 우리가 소련 중공 소련과 중공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어? 가까이 할수 없는 피비린내 피비린 나는 국가 이렇게 적국으로 생각했던 말이죠. 그렇게 적국으로 생각하던 중공과 소련과 대한민국이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때에서부터, 우리의 의식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종전선언을 자꾸 외치고 화두를 꺼내고 그러는데 사실상 종전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교를 유교라는 큰 불행을 겪음으로 겪은 후에 유교 후유증이 얼마나 우리가 유교 후유증을 알았습니까? 에? 소련과 중공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주 적이라고 생각하고 처천지 원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교의 후유증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알던 유교 후유증을 없애버렸다고 하죠. 중공과 어,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동안 우리가 유교 후유증을 굉장히 알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었는데 그 유교 후유증이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없어졌다 그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전 선언이라는 그런 그 단어는 사용을 하지를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종전 선언을 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유교를 유교는 끝났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됐으니까 유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으니까 중공과 소련하고 의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소련과 중공은 우리의 그 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유교 후유 중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중국과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겠어요? 우리는 그 유교 후유증에서 과감히 탈피했기 때문에 과감히 탈피하고 이제는 우리가 유교라는 그 전쟁에서 전쟁의 후유증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우리가 종전이 되었다. 유교는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 의교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인 종전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그, 내 지금 얘기를 들어본 분들은 사실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사실상 종전은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이런 그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